근데 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야. 뇌신경 12개를 정확히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뇌의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플라시보 효과가 처음 발견된 것은 17세기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인데요. 현미경을 통해 그동안 처방했던 약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테스트했더니 놀랍게도 치료제 대부분이 약리학적으로는 전혀 효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치료법에 대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명해야 했을까요? 그 현상은 플라시보 효과로 명명되었고 최근 들어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버드대학의 허버트 박사는 플라시보가 질병에 대해 90%까지 이로운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뇌의 신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는 생리적이나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도 효과가 있는 그 현상. 그러나 그것이 실체론적으로는 없지만은 현상론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특히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인간의 상징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봐요, 저는. 언어라는 상징 시스템을 쓰면서, 그 궁극적 실체가 없지만은 그걸 상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브레인이. 너무 좀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실체가 없어도 믿는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하고 그걸 정확히 구분해 볼 때